안녕하세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파레트의 물감을 세팅하고 짜는 방법부터 동양화 물감에 대한 설명까지 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파레트는 신한 전문가 수차 파레트 42색이에요. 신한 파레트 중에 물감을 제일 많이 짤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후에 인쇄된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파지에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근데 한국화가인데 한국화 물감이랑 수채화 물감을 섞어 쓰네요. 바로 수채화 물감과 동양화 물감이 많이 닮았기 때문인데요. 색가루인 알료와 접착제인 미디엄이 섞이면 물감이 되는데요. 종이 위에 색가루만 뿌리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감에는 미디엄이 필요합니다. 알료와 미디엄인 아크릴 수지가 만나면 아크릴 물감, 알료와 기름이 만나면 유화 물감, 알료와 아라비아 껌이 만나면 수채화 물감, 알료와 아라비아 껌과 아교를 섞으면 동양화 물감이 됩니다. 동양화 물감과 수채화 물감 정말 다 알맞죠? 우선 수채화 물감과 동양화 물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검 아라빅에 대해 알아보면 검 아라빅은 아카시아 나무의 수액을 굳혀 만든 천연 수지입니다. 아라비아 고무, 아라비아 껌, 검 아라빅 모두 같은 용액을 지칭하는데요. 검 아라빅은 점성과 함께 물감의 유동성을 억제해 건조 시간을 지연시켜 주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더 추가해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감 내에서 물감이 딱딱하게 굳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화 물감에 들어가는 아교에 대해 알아보면 아교는 쉽게 말하자면 곰탕 같은 접착제예요. 오랫동안 끓인 곰탕을 먹으면 입술이 딱딱 붙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죠? 아교는 동물의 뼈와 가죽을 오랫동안 끓인 물입니다. 천연 물풀인 거죠. 재료를 고를 때 굉장히 깐깐한 제가 신한 물감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동양화 튜브 물감 중 유일하게 국제 규격에 맞춰서 튜브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튜브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별의 개수는 내광성을 뜻해요. 별이 많을수록 빛에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신한 물감은 4개의 별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저는 신한 물감에서도 별이 3개 이상인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표기되어 있는 네모창을 한번 볼게요. 이건 바로 물감의 투명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투명도에 따라 밑색이 비치는 정도가 다른데요. 총 4가지의 표기법이 있는데요. 빈 네모는 투명, 사선이 그어진 네모는 반투명, 사선으로 반만 채워진 네모는 반불투명, 가득 찬 네모는 불투명을 뜻합니다. 또한 신한 물감은 미국 ACMI로부터 안전 품질 기준에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겠죠? 저는 수채화 물감 중에서는 쉬밍케 호라단 물감을 사용 중인데요. 그런데 신한 동양화 물감은 20ml 한 튜브에 3,400원이니까 가성비도 좋고 무엇보다 발색도 정말 잘 되고 품질도 좋아요. 이렇게 물감을 짜다 보면 알료의 성질에 따라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공간을 꼭 메워주셔야 돼요. 이때 이쑤시개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공간을 그대로 두시면 사용하면서 구멍에 물이 고여 그 물감부터 팔레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팔레트를 3년 주기로 바꿔주는 편인데요. 물론 남아있는 물감이 아깝기도 하지만 이렇게 교체해줘야 발색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기분 전환도 되고요. 신한 파레트의 장점 중 하나가 물감의 수용부에 세움턱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이 넘치는 것도 방지해주고 또 물감을 짤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져서 더 예쁘게 짤 수 있었어요. 저는 저만의 컬러 차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파레트를 새로 만들 때마다 사용해보고 싶은 브랜드와 색상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색상과 브랜드가 다양하다 보니 팔레트의 물감 이름을 깔끔하게 라벨링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앱손 라벨 기계에 6mm 투명 라벨 테이프를 사용해 뽑아보도록 할게요. 순한 팔레트 높이에 딱 맞습니다. 앱손 기계 기준으로 물감 색 번호를 쓰고 띄어쓰기 3번을 하면 간격이 딱 맞더라고요. 저 나름의 규칙을 정해서 신한 물감이면 S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물감 번호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두면 추가적으로 물감을 짤 때 굉장히 편해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보통 입시시험 전날에 물감을 많이 짜는데요. 물감을 굳혀야 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냉동실에 얼려보세요. 우선 시험장 가는 데까지는 물감이 헛돌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물감 짜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